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오래간만에 제가 또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해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너무 바빠가지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미국 포린 어페어스라는 아주 그 유명한 잡지죠, 국제정치에서. 거기에 나온 그 아티클을 하나,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다극체제라는 신화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미국의 학자들조차도 이제 미국 혼자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리고 양극체제면은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이 둘이 제일 강할 때를 양극체제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양극체제도 아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그래서 이제 이 극이 여러 개가 있는 다극체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심지어는 그 미어셰이 모 교수도 지금은 다극체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그 5월호에, 5월 6월호입니다. 그 포린 어페어스지는 1년에 6번이 나오기 때문에 1, 2, 3, 4, 5, 6 이렇게 나가는데 5, 6호에 그 지금 국제정치가 다극이라는 것은 신화다. 그러고서 미국 혼자 1극이다라는 아주 그 재미있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논문을 제가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부연되는 자료를 이게 찾아봤고 이것을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Foreign Affairs, The Myth of Multipolarity. 이두 학자가 썼는데, 우리가 Multipolarity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다극체제가 되겠죠. 그게 여러 개 있는데, 옛날 그 유럽 2차 대전 일어날 때, 1차 대전 일어날 때, 그때를 그냥 다극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이 5개도 있었고, 7개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냉전 끝난 다음에, 미국하고 소련이 두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를 우리가 그 양극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련이 몰락한 1990년 이후, 학자들마다 다르지만은, 최근까지도, 미국이 혼자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패권체제, 일극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 강의 제목을, 미국의 패권 시대는 오래 간다라고 주장을,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도 이 견해에 적극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논문을 쓴두 명의 학자인데, 둘다그이 다트머스 대학이라는 미국 아주 동부에 있는 명문 대학이죠.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에 있는 국제관계 교수들인데, 스테픈 브룩스라는 교수하고, 그리고 윌리엄 C. 월포스라는 이두 분이 이제 썼는데, 요두 분은 논문도 같이 쓰고, 책도 같이 쓰고, 수십 년 동안 뭐 같이 친구로 아주 가깝게 지내는 학자입니다. 생각이 같으니까 책을 같이 쓸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분들의 책을 뭐 오랫동안 읽었고, 요번에도 그 논문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분들이 맨 처음에 같이 쓴 책이 World Out of Balance. 세계가 균형이 깨져버렸다라는 그 논문의 그런 책인데, World Out of Balance는 2008년에 나온 책입니다. 요 책은 바로 2008년에 미국의 그 레만 브라더스라는 큰 회사가 쓰러졌죠. 바로 이 무렵부터 세계 많은 학자들이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했을 때 아니다. 미국은 정말 세계의 균형을 다 무너뜨릴 정도로 막강한 국가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것이다 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뭐이 책도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이책쓴 다음에 한 8년 후에 세상이 많이 그 미국은 미국의 시대는 이제 많이 저물었다 할 때도 이분들은 미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고 그리고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적극적으로 국제정치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써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글로벌리스트 쪽으로 평가가 되는 학자들입니다. 이 책도 제가 뭐 아주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트머스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인데 이렇게 둘이 친하게 교수한 이유를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일 대학에서 같이 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나이 또래도 뭐 비슷한 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어쓴 내용을 논문 내용을 우리가 그냥 길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은 미국의 국력과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적 세계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이란 등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 즉 다극 시대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과
1대1로 대항하는 양극시대도 도래하지 않았고 더더욱 다극시대의 도래는 신화다. 이 사람들이 주장입니다. 특히 군사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의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자료들도 함께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 말이죠. 그 Foreign Affairs라는 잡지가 한 페이지 전체를 그림으로 넣는 경우는 좀 별로 없는데 거기에 그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피트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했던 기억 많이 날 거예요. 이렇게 축구 이렇게 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인형 가지고 막 돌려 가지고 골 집어넣고 그러는 그런 축구가 기억날 텐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 보시면은 아하 이건 옛날에 해봤던 거야라고 생각이 날 겁니다. 축구 양팀이 11명씩이니까 22명인데 여기 보세요. 그 인형이 이쪽은 미국 쪽이고 이쪽은 러시아 쪽인데 러시아하고 중국 쪽인데 러시아가 골키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골키퍼인 그 골 앞에 중국이라는 중국 표시를 해놓은 수비수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다 미국 표시를 해놓은 그 인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11대 11이 축구 시합을 하는 건데 지금 미국을 18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3이 되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뭐 이 두 학자는 이것을 이 논문 전체를 통해서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또 이렇게 나온 그림이에요. 논문 중에 나온 그림인데 The Great Power Gap, 강대국의 이 갭이 얼마나 많냐. 경제력은 그래도 중국이 엄청나게 따라왔습니다. 미국이 25조쯤 1년 동안 벌었는데 중국도 뭐 거의 한 뭐 18조를 벌었으니까 많이 따라온 거죠. 일본이 3등, 독일이 4등, 인도가 5등 해서 쭉 나가고 러시아 다음에 한국은 표시되지 않았지만은 러시아 바로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그 경제력에서 아직도 미국은 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말이죠. 이런 GDP만이 1위가 그 다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제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몇 가지를 우리나라 신문 등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시총이라죠. 시가총액 뭐 이런 거 있죠. 이 회사의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포브스 코리아라는 잡지 2023년 1월호에 나온 것인데 글로벌 시총 100대 기업에 그러니까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기업에 미국 기업이 5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중국이 13개, 프랑스 5개, 스위스 3개, 네덜란드 2개, 한국 기업이 삼성 25등으로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시가총액은 그해에 얼마를 팔았느냐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 회사의 값어치라든가 정말 그 사람들이 아, 저 회사는 앞으로도 괜찮아 하는 그런 값어치가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인데 미국이 59개나 되더라. 그리고 중국은 아직 13개에 불과하다라는 그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매출액을 보니까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그러니까 매출액은 이거는 직접 돈을 그러니까 팔아서 번 뭐 얼마 벌었다는 건데 30개 중에서 15개가 미국 회사입니다. 중국은 30개 중에서 3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3개가 다 국영이다. 나라 전체가 서포트해주는 3개 회사가 중국은 3개 30대 매출액에 들어갔고 미국은 15개의 기업이 들어갔다. 만약 중국도 이것을 민영으로 바꿔놓으면은 이제 완전히 그 또 등수가 또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한국 자료 하나 보니까 머니투데이라는 잡지에 이제 브랜드라는 거가 있죠. 브랜드. 브랜드라는 거는 뭐 액수로 1등이 아니더라도 그 상표 가치, 상표 가치를 보니까 세계 탑 브랜드 100개 중에서 그 우리나라 신문이 그 인용을 한 겁니다. 2022년 6월 21일자 머니투데이인데 세계 100개 브랜드 중에서 미국 회사가 47개였습니다. 2011년 현재.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1년 현재 브랜드 가치가 그 100대 안에 들어가는 미국 회사가 52개로 늘었습니다. 42개에서 5개가 늘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2011년부터 2021년 지난 10년 동안에 중국은 크고 미국은 뭐 찌그러졌다라고 보는데
그 브랜드 값어치로 봤을 때 100대 기업의 숫자가 47에서 50개로 52개로 늘어났다. 중국은 세계 100대 브랜드 중에서 2021년 현재 단 한 개였다. 그 브랜드가 가치가 떨어지는 기업 가지고 어떻게 다음 세계 그 1등이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 상업적인 측면을 봤는데 분명히 아직도 1극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맞먹는 2극도 아직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통계로 볼 수 있죠. 군사력, 국가의 국력 중에서 경제력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은 직접 쓸 수 있는 그 힘을 말하는데 뭐 군사력을 계산하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지만은 한 가지 변수를 얘기할 때는 군사비, 군사비 총액을 얘기합니다. 미국 군사비는 7,670억 달러, 그리고 중국은 2,420억 달러, 일본은 480억 달러, 독일 530억 달러. 쉽게 얘기해서 미국 다음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합쳐도 소위 말해서 강대국에 분류되는 나라를 다 합치더라도 미국을 당할 수 없다. 여기에는 이 저자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Militarily, China is far from being a peer of the United States.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국은 미국 근처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 피어라는 것은 딱지치기 같지 않은 친구입니다. 뭐 소꿉장난 같지 않은 친구들을 피어라고 그래요. 피어 그룹, 그러니까 동등한 레벨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모임을 피어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군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아직도 미국의 피어가 미국의 대등한 급에 들어가기에는 멀었다. 최근에 그 자꾸 중국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건데 그것은 제가 중국의 군사력이 강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나라 신문들을 그 곰곰이 보면은 기사가 보통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난 4월 달에 중국의 그 산동함이라는 항공모함이 대만 해역에서 며칠 동안 또 그 훈련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중국 항공모함 산동함 대만 해역에서 함재기 120회 이착륙 훈련. 예, 우리가 그 중국 항공모함에 저기 과연 비행기가 뜨냐 마냐라고 의심한 적도 있었는데 120회를 훈련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감탄사입니다. 와, 중국이 3일 만에 비행기를 120회 뛰는 그런 훈련을 했대. 그런데 여기까지 있으면 기사가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에 대한 도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3일 동안에 항공모함 한 척에서 비행기가 몇 대 뜰 수 있느냐를 옆에 부연 설명이 되어야지 그 기사가 완성되는 것이죠. 볼까요? 이거는 옛날 기사인데 지금 미국 항공모함 중에서 최고를 치는 것이 포드 클래스인데 포드 클래스 1번함이 포드함입니다. 니미츠 클래스는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 11척 중에서 10척이 니미츠 클래스인데 포드 클래스가 한 척이 나와가지고 이제 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 포드 클래스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나라 그 이 기자가 이제 신문에 한번 냈던 겁니다. 이것도 팩트가 맞는 것이고 중국은 3일 동안에 120회 출격을 시켰는데 미국의 포드 클래스는 하루에 270회 출격이 가능합니다. 3일이면은 곱하기 3 해보세요. 810회, 120회하고 810회는 일단 숫자로 상대가 안 되는데 그 비행기의 성능을 비교해 보세요. 비행기 성능으로 보면은 그래서 아직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러시아 전문가가 말이죠. 미국이 포드 클래스를 만들고 있는 도중에 뭐라고 말한 적이 있냐면은 포드 클래스 한 척이 중국 해군 전체의 40%와 같다. 이 비례는 지금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미국은 더 대단하다는 얘기를 일부러 많이 피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같이 이제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저자들이 그 Foreign Affairs의 논문에서 주장한 몇 개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세계는 다극도 양극도 아니다. 그리고 양극이 될 가능성도 다극이 될 가능성도 없다. 미국은 전 지구적 위계 질서상 중국보다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표현이 이거 safely above China. 그러니까 중국보다 안전할 정도로 높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위협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멀리 높은 곳에 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일극 체제의 지속이
지금 미국 혼자 1등을 하는 체제를 일극 체제라고 얘기하죠. 그럼 일극 체제의 지속성은 확실하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말이죠. 여러 나라가, 그러니까 양극 체제 같은 때는 둘이 힘이 비슷했습니다. 소련 쪽이 많았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최근에 여러 군데서 강의했지만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이런 네 나라 빼곤 다 이쪽 편입니다. 그래서 그 냉전 시대 때 나타났던 그런 갈등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는 동맹이 엄청나게 많은데 중국의 동맹국은 소련, 북한 정도인데 그것이 믿음직한 동맹국이냐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동맹, 한일 뭐 동맹은 아니지만은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하는 것은 이 국제 구조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구조에 적극 가담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 많은 나라가 동맹을 만들고 있지만은 미국처럼 동맹을 잘 만드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확실하게 이념적인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동맹 뭐 이런 데서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다극체제 시대에 누가 1등인지를 잘 모릅니다. 독일이 1등이야, 영국이 1등이야, 프랑스가 1등이야, 혹시 러시아가 1등일까? 그냥 우리가 편의상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영국은 그 해양국가니까 글로벌 트레이드, 전 세계적인 무역을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영국을 패권국이라고 그러는데 영국 육군은 프랑스 육군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해군은 영국이 더 셌지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패권이라고 영국 패권 시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 패권 시대랑은 성격이 다른 얘기를 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1등인지 애매하던 시절도 있었고 이것이 패권국이 있냐 없냐도 모르는 시절이 있는데 지금 세계 정치에서 1등이 누구냐 그러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1등이 분명한 세상은 역사 이래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 두 교수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이 냉혹한 현실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국가의 국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경제 정치, 경제력하고 군사력 빼놓으면은 저거죠. 기술이죠. 기술. 기술이 얼마나 오늘날의 모든 중요한 과학기술은 미국과 동맹국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말도 썼어요. 우리나라 중에서 중국이 대단하다고 믿는 사람들, 지금 G2의 세상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화나는 얘기겠지만은 이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emain in fundamentally different categories. 중국과 미국은 아예 그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나라다. 라고 쓰는 겁니다. 같은 급의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것이다. 특히 군사와 과학기술 영역에서 그러하다. 중국의 경제가 미국과 맞먹는다고 맞먹는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중국이 막 다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두 학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동급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단호하게 미국 일극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말이 기술에서 미국이 단호하게 앞선다라는 걸 뭐 증명해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가 그냥 찾아봤습니다. 노벨상을 얼마나 받았냐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노벨상을 이제까지 미국은 398개를 받았습니다. 2021년까지. 영국이 136개, 독일이 111개 쭉 내려가서 일본이 29개, 중국은 10등 안에 안 들어갑니다. 중국은 10등 안에 안 들어가는데 더 노골적인 데이터가 뭐냐면은 서기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동안이죠. 과학에 관련된 상을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받았느냐. 그것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가 되는데 여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2000년 이후에 과학 분야에서 그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59개를 받아갔습니다. 두 번째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16개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중국은 없습니다. 0입니다. 과학 분야의 상을 일본은 16개, 미국은 59개, 중국은 0. 그러면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떤 나라가 주도하는 세계가 되느냐를 당장 알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미래 몇십 년 동안 어느 나라가 1등이냐 그러면은 제일 좋은 대학을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갖고 있냐를 보면 딱 나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대학이 전체를 압도하죠. 예, 중국의 대학은 아직 거의 껴있지 못한데 노벨 과학상을 보니까 미국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59개, 일본은 16개, 중국은 없다라고 나옵니다. 예, 여기도 그 역시 중국의 그동안 경제 발전 지표가 의심스럽다라는 의심을 요 두 학자가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 뭐 제가 잠깐 소개한 적도 있고 어떤 다른 그 이 중국 문제, 중국 경제를 다루는 그 교수님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야간에 불이 얼마나 켜져 있느냐 뭐 이런 사진 찍어가지고 하는 그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에 의하면 중국 경제는 3분의 1 정도로 과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학자들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커창이라는 중국의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 신문에서 발표하는 GDP는 나도 안 믿는다고. 그럼 당신은 뭘 믿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 나도 가지고 있는 지표가 있죠.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미국 학자들이 리커창 지수로 그럽니다. 철도 화물 수송량 그리고 전력 소비량 그리고 은행에 저금을 얼마나 하는지 사람들이 경기 좋으면 뭐 저금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로 계산해 봤더니만은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밖에 못했다. 그리고 특히 그 회사들이 이익을 내는 이런 지표를 보니까 그것도 형편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도 다 급이 있죠. 세계 최상의 기업 2,000개, 2,000개를 이렇게 딱 보니까 미국이 1등하는 분야가 74%래요. 그 중국이 1등하는 분야는 11%. 아직도 6배, 7배 차이, 거의 7배 차이 나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숫자가 워낙 14억이니까 GDP가 이제 미국에 근접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토라고 보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반문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본 겁니다. 국제 특허 출원 건수, 특허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특허 출원 건수를 보니까 2년 연속 중국이 1등을 했대요. 우리나라는 세계 4위를 했고 미국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발명 특허가 없어요. 중국이 1등이고 한국이 4등이고 그런데 여러분 같은 발명 특허라도 같은 한 건이라도 그냥 뭐 한번 쉽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전거에 관련된 발명 특허 안 나오고 인공위성에 관련된 발명 특허 안 나오고 값이 같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발명 특허가 개수가 몇 개가 아니라 발명 특허를 내서 그 특허료를 얼마나 많이 벌어가느냐로 따져봐야지 어떤 나라가 앞서느냐가 나오는데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보다 월등히 많다. 그런데 그 핵심 산업 그 특허 분야에서 수익을 내는데 그 총 수익 중에서 53%를 미국이 점유하고 있고 2등이 일본이랍니다. 7%. 중국은 6%로 3등이에요. 그러니까 특허 숫자가 미국보다 훨씬 많은데 특허로 벌어가는 돈은 미국이 중국에 뭡니까? 7%하고 6%하고 53%이니까 거의 9배 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직접 재산권 금액을 또 이 학자들이 분석을 했더라고요. 중국도 그 지적 재산권으로 돈 버는 것이 급격히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 동안 한 해 동안에 중국이 120억 달러를 그 지적재산권으로 얻어갔대요. 같은 해에 미국은 1250억 달러를 벌어갔습니다. 10배 아닙니까? 10배? 독일이 59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독일은 중국의 거의 5배 되죠? 일본은 470억 달러를 벌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산을 할 때 야 중국이 세계에서 특허가 1등이야. 그것만 가지고 중국의 미래가 예측 안 된다 이겁니다. 가장 정확한 지수는 특허로 돈을 버는 액수가 어떻게 다른지 미국이 1200억 달러, 중국이 120억 달러, 10대 1, 10대 1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에 그 이 저자들이 이 논문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너무나도 감격을 했습니다. 중국이 여객기를 띄웠어요. C919라는 여객기를 띄워가지고 그것도 뭐 팔기도 많이 팔았답니다. 뭐 1,000대 이상 팔았고 미국의 보잉 737이라든가 유럽의 A320하고 맞먹는 비행기다라고 하고서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이 흥분하고 그첫 번째 날렸을 때 아주 기념식도 크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저는 뭐 미국 방송을 쭉 보는데 이 비행기 띄우기 얼마 전에 그 CBS에서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중국 비행기가 누가 만든 거냐? 예, 여러분 그 그림 보세요. CBS 뉴스에 China accused of spying in development of passenger jet. 중국이 여객기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너무 많은 스파이 짓을 한 겁니다. 스파이 짓 하기도 하고, 미국이 공개적으로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미국 부품이죠. 모든 중요한 것이 다 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나왔을 때, 맨 처음에, 처음에 그 시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신문에는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여객기 3강으로 날아오른 중국. 이거는 다 엉터리 기사입니다. 여객기 1강이 보잉 아니겠어요? 여객기 2강은 에어버스죠. 3강은? 3강이 얘라고요? 중국이라고? 3강은 소련입니다. 러시아. 인류신이 3강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4강은 브라질에 있는 그또 어떤 항공회사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항공회사도 있고 비행기를 띄운 나라들이 많은데 여객기 3강으로 날아오른 중국. 뭐 이렇게 그 우리는 과장을 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한 7, 8년 된 기사인데. 미국의 그 중국의 항공산업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제임스 팔로우스라는 그 아주 영민한 학자인데, 이 사람은 뭐 국가안보에 관한 책도 많이 쓰고, 괜찮은 학자인데, 이 사람이 중국이 만든 비행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날아다니는 아이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Flying iPhone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이폰이 그 미제 애플 전화기 아닙니까? 그거가 중국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행기도 플라잉 아이폰이다. 다 미제 부품 갖고 했어. 이 제임스 팔로우스 교수는 그 앞에 뭐 중국제도 있는데 보니까 프랑스제도 들어갔고 미제도 들어갔고 그래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히 읽어야지. 아, 야, 중국이 여객기도 만들어서 일본은 못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일본은 미쓰비시가 만들려고 그러다 실패했습니다. 물론 뜨기는 더 먼저 떴는데, 근데 중국 보고 이제 중국이 일본도 앞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이번 이제 논문을 쭉 나가는데, 이 세계 모든 국가들은 다 미국하고 동맹하기를 원한다. 중국하고 동맹하기 원하는 나라 누구 있습니까? 러시아하고 동맹하고 싶어 하는 나라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하고 동맹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뭐,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걸 썼는데 그냥 제가 뭐 충격적인 문장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잠수함, 중국의 잠수함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소련은 냉전 시대 때 미국한테 정말 위협이 되었다. 그런데 중국군은 바로 소련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 그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도미넌트 파워. 1등이 누구냐? 누구나 다 알아요. 미국 혼자 1등입니다. 2등이 멀리 떨어져 있는 2등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쳐봅시다. 1등한 학생은 평균 점수가 95점이에요. 2등은 60점입니다. 그건 양극이 아니에요. 3등은 58점이 양극이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압도, 도미넌트 파워가 하나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이 다 알면서, 왜, 멀티폴라리티라는 그, 환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냐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학자들이 미국 위험하다. 지금 도전자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 하는 거는 우리가 더 빨리 뛰어야 된다. 우리가 더 힘이 강해져야 된다. 우리가 한눈 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국제체제 뭐 이론을 보면은 그냥 한 나라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을 때 유니폴래리티, 또는 헤제모닉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처럼 미국과 소련 두 나라 전부 다 막강했죠. 그때를 바이폴래리티, 양극체제. 그리고 멀티폴래리티는 옛날에 비스마르크가 있을 때, 나폴레옹이 있을 때, 뭐 이럴 때그 유럽을 멀티폴라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는 이두 학자에 의하면은 아직도 확실한 유니폴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유니폴라가 오래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일 중국이 맞짱을 뜨는 데가 동아시아 지역이죠. 동아시아인데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이 남중국해 작은 섬들을 점령해서 약간의 균형 변화를 일으킨 바 있으나 중국이 조그만 섬들에다가 인공섬에다가 막 비행장 만드는 거 제가 여러 번 사진 보여줬을 겁니다. 진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 섬들은 미국에 의해 곧바로 쓸모없는 섬이 되고 말 것이다. 이건 뭐 좀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이 학자들이 얘기해서 제가 그냥 뭐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아, 조그만 균형 변화를 일으켰을지는 모르겠으나 전쟁이 진짜로 발발했을 때 그 섬들은 즉각 못 쓰는 섬이 되고 만다. 지금 중국이 남해 그 남중국해의 90%를 자기 바다라고 그러죠. 남진아해 이렇게 쭉 선을 걷는데 제가 이 논문 읽으면서 제가 모르던 사실 하나 발견한 것은 중국이 거놓은 남해 구단선 그것을 다른 나라들이 전부 짓 거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막 겹쳐요. 그런데 이거는 별로 대수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저자들은 중국이 이 남해 구단선 쪽을 다 확보하면은 물고기는 확실히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물고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석유, 뭐 자원 이런 것이죠. 근데 그 석유나 자원은 전부 해안가에 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국가 간의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요번에 이 논문을 읽고서 와, 이거 내가 좀 미처 모르고 있던 거다 하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중국이 남진해에서 원하는 것들을 장악한다 해도 제가 이제 번역문입니다. 그것이 별로 전략적 이득이 되지 않는다. 주로 어업상의 이익이 될 것이다. 석유 등 중요한 자원들은 분쟁 지역이 아닌 각 나라의 국경 부근에 대부분 매장되어 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동아시아 남중국해에서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허무한 싸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도를 볼 텐데 중국이 바다에다가 태평양에다 선을 두 개 걷어요. 일본, 대만, 남중국해 해가지고 그걸 제1도련선 그러니까 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인 것이 제1도련선이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해서 태평양 중간까지 나가는 선을 제2도련선이라고 중국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First Island Chain, Second Island Chain. 그래갖고 중국이 1단계로 First Island Chain, 그 대만도 포함됩니다. 거기 미국이 오는 것을 거부하겠어.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태평양의 절반은 우리 거야. 필리핀도 다 내 거야. 라고 이제 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 두 분 학자님은, 교수님은 미국 해군이 아시아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중국의 순종주의적 야망은 제1도련선을 벗어날 수 없다. 너는 아직도 그 앞바다에 있는 나라다는 그 얘기입니다. 현재 중국이 순종주의적 야망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거부하고 야망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대만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대만을 혼자 중국하고 싸우게 놔두겠습니까? 일본은 참전하겠다고 선언까지 한 정도고 아마도 우크라이나와 달리 여기에서는 미국도 개입할 것이 확실합니다. 예, 우리가 지정학이 항상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MIT에 있는 아주 또 괜찮은 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영국이 유럽 대륙 육군이 무지무지하게 센 유럽 국가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그 조그만 해협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보 해협이라고 그러죠. 영불 해협. 그런데 대만 해협은 영불 해협보다 다섯 배가 넓대요. 중국이 그거 건드릴 수 없다는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군은 일본이나 미국이 더 센데 여기 그런 말도 나와요. 중국이 점령하고 싶은 나라 중에서 쓸모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이래요. 그거를 점령하면 돈을 좀 벌 수 있답니다. 일본과 한국이 중국이 점령할 경우 값어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유일한 나라들이다. 다른 쪼무레기는 중국이 가져가 봤자 별로.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은 괜찮은데 그러나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군사력으로 점령한다는 것은 어림 반푼도 없는 얘기다. 이런 그 지정학적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오웬 코트라는 MIT 대학의 그 안보 담당 그 연구 교수 학자입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은 영불 해협의 다섯 배나 된다. 영불 해협만으로도 영국은 나라를 정말 수백 년 동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불 해협하고 대만 해협 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니까 영불 해협은 생각보다 아주 가깝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보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까운데 유럽 대륙하고 그거로도 영국이 한 번도 본토 침략을 받은 적이 없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넓은
대만 해협을 중국이 침략한다.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결론으로서 이 학자들은 이 책에서 내린 거랑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 1등이 확실한데 그것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제 고립돼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세계 문제에 계속적으로 개입하고 그런 것이 미국한테도 유익하고 세계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다극체제라는 신호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오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미국은 세계 경제를 주무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만의 독특한 리더십, 전 세계 동맹을 혼자 엮을 수 있는 이런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미국의 힘이 하나도 빠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힘에는 한도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 일극시대, 이거는 지금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이 두 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논문에서 주장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증거를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최근에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이충근 TV를 별로 잘 할 수가 없었는데 좀 시간을 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아주 자주 좋은 논문이나 책이 나오면은 빨리빨리 소개하는 것을 앞으로 한번 약속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